화이트 롤링을 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한 20년만 젊었으면 지금 이 창조과학계에 엄청난 변혁이 일어날 텐데요, 우주론에. 안타깝게도 이제 은퇴를 하신 지가 오래되고, 이제 좀 느리게, 지금도 좀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좀 느리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책, 또 비디오 이런 거다 있고요. 또 인터넷에 이분 쓴그 창조과학 논문들 뭐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 이제 무료로. 물론 이제 영어죠. 영어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마음만 그 먹고 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고 공부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물리학 쪽이나 뭐 지구물리학 이런 거를 전공을 하셨으면 사실은 이거 한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제가 지금 강의한 거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별이 생겨나는, 우리 태양이 생겨나는 그게 뭐예요? 이제 이러한 가스 구름들이, 이게 뭐냐면은 이 나사 홈페이지에 이제 예전에 나온 건데요.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이러한 구름들에서 이제 응축되어서 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제 가스들이 있고 청색별들이, 청색별이 젊은 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더 빨리 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청색별은 젊은 별이라서, 청색별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젊다는 얘기이고, 근데 그 마침 청색별이 있는데 가스가 많으니까 아 가스들이 응축돼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 이론 이거 어떠한 이건 이제 네뷸라 띠어리라고 해요. 근데 이제 험프리는 물론 싸그리 무시하죠. 왜냐면 이게 네뷸라 띠어리가 맞으면 또 성경하고 이게 리컨사일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싸그리 무시합니다. 꾸깃꾸깃해서 버립니다, 험프리는. 그래서 험프리 이론은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납니다. 하여튼 믿음이 더, 하여튼 이분의 믿음과 그 강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큘러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샌디아 내셔널 랩에서 일했고, 뭐 G에서도 일했고 그랬는데, 은퇴를 아예 일찍 하고 그냥 100%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학계에서는 취급을 안 하죠. 완전히 이단아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신천지 강사가 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안 하잖아요. 그냥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창조과학계에서 볼 때는 정말 엄청난 거성이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교제도 하고 하지만, 아주 뭐 연세가 그렇게 있으신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론은 water origin hypothesis 이렇게 합니다. water, 그러니까 물 오리진 가설. 물에서 시작됐다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유가 성경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섬밋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성립됐다는 단어가 이제 시니스템이거든요. 그 원어로, 그 헬라어로 시니스템인데, 이게 to place together, 뭐 한국말로 제가 죄송합니다. 바꾸질 않았네요. To place together, to set in the same place, to bring all band together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아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의 그 원어에서 딱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처음에 물에서 세상을 물로 시작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 처음에 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험프리는 지구라는 이제 돌덩어리가 있고, 1장에 창세기 1장 2절에 돌덩어리를 이제 큰 이제 거대한 그 물이 감싸고 있는 거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 전체에 대한 게 이제 뭐 찬반이 그이 교계에서 또는 뭐 신학자들 사이에서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오늘은 험프리의 그 해석을 이제 전하는 거니까 한번 그 견지에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물에서 시작했고, 그런 데 지금은 우주는 물이 아니죠. 물도 있지만 물 아닌 다른 원소. 거기서 시작해서 핵 변환을 시켰다. 근데 핵 변환을 시켰다는 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시니스테인이에요. 시니스테인에 의하니까, 아, 그러면 처음에 물에서 시작해서 핵 변환을 거쳐서 다른 물질로 만드셨구나 라고 가설을 세운 거죠. 가설. 그래서 이제 이 과학에서는 이제 테스터버 하이파서티스, 그래가지고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험으로 검증이 가능하다기보다도 간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가설을 세운 다음에 이것으로 지금 관찰되어지는 우주가 설명이 되면서 성경하고 모순이 없게 되면 이 가설이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증명이 되는 셈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잘 이해가 되셨죠? 한번 끄덕끄덕 좀 해보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셨잖아요. 나누는 거. 근데 보통은 이제 그 궁창을 우리 대기권 위에 물로 이제 많이 봐왔죠.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ICR 뭐 AIG에서는 벌써 한 20년 전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걸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험프리는 그건 아니에요. 험프리의 해석은 이 물과 물이 이제 궁창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물층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처음에 아까 여기서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 가운데 돌덩어리가 있고 하나님이 수명을 은혜하시는 그 수면이에요. 수면에서 그게 이제 수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쫙 늘으신 거예요. 근데 늘으신 게 이 물을 쫙 늘려펴 가지고 가운데 있는 물 여기 까맣게 한 거는 이제 아마 그 대기권 물층 을 아직도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려놓은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궁창이고 이제 바깥층의 물층이 이제 우주 바깥층의 물층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이제 단면도 본 겁니다. 단면도 요 3D 요 구에. 근데 그게 근거가 뭐냐면 성경의 또 근거입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NASB로 Expanse in the Midst of Waters거든요. 근데 이게 이 expense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로 라키아거든요, 라키아. 근데 라키아의 그 어원을 보면 락커라는 단어가 금속을 두들려서 늘려펴서 쭉 늘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제단 같은데 금속으로 눌려서 펴서 이렇게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사용되는 단어니까 아 그러면 이 물을 하나님이 나눴다고 한 것은 왜냐하면 궁창이 있고 나는 게 이제 여기서 라키아거든요. 궁창. 이게 하나님이 물을 쫙 금속을 두들겨서 늘려 펴듯이 쫙 늘려갖고 얇은 막으로 씌운 거구나 우주 바깥쪽에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또 이제 궁창을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은 이제 대기권도 포함되지만 전 우주 공간도 포함된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어쨌든 다 이제 그 라키아라는 단어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언어적인 연구 거기에 대한 그 책을 다 참조를 했고 나름대로 이제 히브리어의 원문 그다음에 이제 헬라어의 원문의 그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이분이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에 대한 자세한 또 글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이 지구 대기권이라기보다는 우주 바깥의 물이라는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시편의 148편 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찬양을 하는데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하늘의 물도 찬양한다고 썼어요. 하늘의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하늘이죠.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게 이거란 거죠. 왜냐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만일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면 지금 대기권 위에는 물이 없잖아요. 노아홍 있었어도 그러니까 없었을 수도 있고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 한 20여 년 전부터 그게 입장이고요. 있었다 하더라도 노아홍 시대 파괴됐죠. 노아홍 시대 그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초음속으로 그막 분출이 되죠. 그래가지고 위에 성층권까지 가서 모든 걸그 물층이 있었다면 파괴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에 보니까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시를 썼다면 네? 하늘 위에 하늘의 물이 현지형으로 썼기 때문에 지금 존재해야 돼. 그 다윗이 있을 때요. 그죠? 그런데 그 대기권의 물층이 있었다면 다윗 때는 이미 물층이 없죠. 왜냐하면 노아홍 시대 파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은 대기권의 물을 했던 게 아니라 궁창, 라키아의 위에 있는 물층을 뜻한다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러한 그 성경의 구절이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 이제 이해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못박아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라키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지구를 둘러싼 조그만 물층, 그다음에 이제 거대한 그 우주 바깥에 이제 얇은 물층 이렇게 이제 라키아가 눌려서 펴는 거니까 얇은 물층이죠. 그러다가 4일째 해달 별 은하 창조하셨죠. 짜잔 이렇게 창조. 이게 그게 모양입니다. 이게 4일째. 이건 뭐예요?
이게 뭐 2일에서 3일에 거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다음에 4일째 해달별 은하 창조, 이렇게 이제 헌프린 해석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change the topic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통닭이 나왔네요. 혹시 배고프실까봐. 자, 퀀텀 배큐미라는 이제 그 양자 장론에서 나오는 컨셉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양자 장론에 의하면 진공 상태. 진공은 뭐예요? 배큐. 한자로 뭐예요? 진짜 텅텅 빈걸 진공이라고 그러죠. 공기가 없는 공간, 그죠?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 나는 공기가 없잖아요. 진공. 그런데 양자 장론에 의하면 이 진공이 텅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굉장히 이제 하이 덴서리, 그러니까 밀도가 굉장히 이제 높은 어떤 물질 입자가 생성 소멸의 상호 과정을 전 공간에서 펼쳐져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그러한 양자 역학적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뭐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는지 뭐 모르죠. 하지만 양자 장론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이걸 이제 캐시미어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전되지 않은 두 가까운 전도체 사이에 인력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 인력이 존재를 하려면 전자기장의 양자 진동 파동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퀀텀 플럭추에이션이라 그래요. 아니,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빈 공간의 그 진공이 어떤 물질이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야. 제로가 아니라 물질이야, 그거 자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 얘기했잖아.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또 이게 다 이제 그냥 은유라고, 보통 은유로 받아들였는데 혹시 은유가 아니라 직유일 수 있다라고 험프리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험프리가 이제 여기 제시한 구절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몇 개만 저는. 시편 102편 26절에 그것들은 다옷 같이 낡으리니.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통은 왜 이제 이 하늘, 이건 지금 하늘 얘기하는 건 하늘, 천지. 하늘이 옷 같이 낡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은유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이 언어적으로, 이 문장의 문맥이라든가 그 히브리 원어의 원어적으로만 보면, 직유예요, 직유. 직유란 거 뭐냐면, 여러, 당신은 장미예요. 한 송이의 장미. 은유죠, 은유. 왜냐면 장미가. 근데 권사님은 장미같이 아름다워요 하면 직유예요. 왜냐면 권사님이 장미는 아니지만 장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 국어 선생님 계시면 제가 틀리면 좀 지적을 해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선프리 이걸 직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주의 시공이 옷같이 낡아지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그러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창조하신 시공이, 왜냐하면 양자 장론에 의하면 이미 물질이라고 그랬죠. 물질이니까 낡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떠나가고, 그래서 아직은 말리지 않았다. 아마 이런 형태일 것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뭐 재밌죠? 하여튼 이제 성경에도 좀 직유로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이런 이제 험프리는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서도 뒷받침을 해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전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퀀텀 뭐죠? 그 퀀텀 필드 띠어리 뭐야? 갑자기 한국말이 뭐죠? 양자 장론. 양자 장론에 의하면 우주가 하나의 이제 이런 저기 포지트론 일렉트론이 뭐 생성됐다 없어졌다 하면서 하는 거대한 어떠한 하이 덴서리를 가진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좀 뒷받침을 하는 듯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무슨 물질이니까 휘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무라면 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어요? 맞죠? 물질이니까 휘고 말고 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끄떡끄떡 좀 해보시죠. 동의가 되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이제 선프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차원 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런 도표 이런 건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우주 공간은 3차원인데 그거를 2차원의 얇은 막으로 압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얇은 막에 우리의 우주 물질 모든 게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시공이. 그러니까 3차원, 2차원이 된 거죠. 그럼 이 바깥에는 뭐죠? 이게 네 번째 차원이란 거예요.
fourth dimension, 4차원, 네 번째 차원. 이 막의 앞, 막의 위에 앞, 뒤에, 그죠? 이런 거를 4차원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4차원 공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주 공간 시공이 휘어야 되는데 시공이 휜다는 말은 시공 자체가 어떠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공이 휘기 위한 또 하나의 공간이 있어야지 휠 거 아니에요. 아니 공간이 없는데 어디로 휘어요? 그죠? 그게 이제 4차원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공간의 개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시죠? 벌써 기절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